있으니까 독감 예방 주사도 꼭따라 맞춰 줄 건데. 독감? 아, 예. 아,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형님, 여기 와이파이를 네. 잡아서 쓰려고 그랬죠? 네. 원래 인터넷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 네. 이게 게스트잖아요. 네? 아니 선생님 혼자 진행하시고 혼자 얘기하셔도 돼요. 혼자 할 때요? 네. 그게 맨날... 그게 더 말끔할지도 몰라. 아니 마이크 선은 이제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두 명 이상은 안, 출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두 명만. 진행자 H&M을 하나씩 꽂아서 주세요. 네. 이게 몇 번이에요? 아직 안 꽂았어요. 여기 꽂으면 진행자가 어느 쪽이에요? 저걸 바꿨거든요? 어때요? 오! 이게 좀 단절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는데 너무 이쪽이 유난한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나도 그냥 괜찮아. 있어도 괜찮아. 카메라 있어도. 아니 이렇게 맞추면 되지. 이쁘더라고 정말. 어 색깔이 파란색 입으시니까 훨씬 딱 눈에 선명하고 좋다. 제일 차고. 자 이거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자 마이크 손에 드시고. 마이크. 네네. 네 아. 나왔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네, 나오게 해드릴게요. 아, 그냥 너무 정갈하지 않도록. 네네.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오늘. 추천 쌤 믹스 드실 거예요? 네. 아, 믹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있어요 블랙 드릴까요? 예 믹스에다 그러면 블랙을 하나 사서 주세요. 그냥 블랙 드릴게요. 그래 그거라도 저번 때 한번 해보게. 그래요.
많이 하셨구나. 아. 오늘 이렇게 놀았으면 쓰겠다. 좋네, 음악. 예. 비도 오고. 핸드폰을 켜고 들으니까. 이것 때문에 들리질 않아. 접어주세요. 하다 보면 시간에 카메라 어디야? 시간을 맞추라고. 음악 좋다. 춤춰야지 막 너무. 유튜브 생방송 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 안. 왜 그러는 거야? 날이. 왔어. 22일. 11월 22일. 아, 이것도 카메라가 하나 걸쳐도 괜찮다. 베스트에서 예. 카메라 하나 걸쳐버려 차라리. 어. 예, 앉아보세요. 네. 너무 좋죠. 이게 여기서 놀았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아, 사모님이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시죠. 네, 네. 두 분이 너무 친하게 붙어있어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나오는 거예요? 네, 저기 좋네. 이게 지금 엄마와 딸 같이 나와요? 자매 같아, 자매. 원고 한 번, 마이크 들고 원고 한 번.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제법 쌀쌀해진 것이 짧았던 가을 넘어 겨울 입구로 들어선 것 같네요. 일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간식이 있죠. 금물의 마당에서 붕어빵 이야기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네네, 여기는 좋네요. 반짝반짝 내 인생이고요. 저는 DJ 민도입니다. 할 게 많아. 근데 저 지금 오프닝 괜찮았어요? 네. 네, 좋았어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거예요. 그죠? 조금 제가 빨랐던 것 같아서. 이렇게 숨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아, 그렇게요? 네, 여기. 왼쪽을 쳐다봤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야지. 아우, 카메라 몇 대가 잡고 있어.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선생님들 지금. 아니, 제가. 감정 없죠? 이게 클래식 현악선중주에다가 재즈 드럼 해서 재즈풍으로 한 건데 너무 은사 좋다. 네. 100%야. 저작권에 100% 100%입니다. 제가 레이어스 클래식이라고 현악선중주 팀인데 연주가 너무